자, 이제 글자를 한번 새겨볼 거예요. 글자를 새겨보는데, 여러분들이 뭐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뭐 수준이 지금 뭐 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우선 판때기 형상은 좀 크게 합시다. 판때기는 남아 돌아도 여유 있게 하자고요. 지금 얘가 지금 170에 60이었죠. 곱하기 1을 해서 340에 120 정도 해주시고, 340에 120. 치수는 가로가 340. 그 다음에 세로는 120 정도 해주시고요. 좀 이따가 더 크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안 나오면. 그래서 340에 120.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하세요. 돌출은 20mm 정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요렇게 판때기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다 됐으면은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윗면 잡아주시고, 확인. 자, 육각형을 그려주세요. 육각형은 여기 이제 그 밑에 삼각형 눌러보시면 다각형 그리기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고, 다각형. 그 다음에 점을 찍어주시고, 변수는 6개, 그 다음에 반경값은 15.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이렇게 육각형이 하나 그려지겠죠? 이거는 잠깐만. 이게 요거 또 집어넣어줘야 되나? 야, 0도를 넣어주면 0도. 각도가 빠졌네. 각도도 0도에서 넣어주시고. 뭐 요방향도 괜찮고요. 요방향. 아니면은 반대로 틀어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90도 틀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와 각도값, 반경값과 각도를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근데 반경이 잠깐만요. 치수가 15 맞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폭이 30mm 정도 나오게끔 한 거죠. 30mm.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줘가지고 이응을 대신하세요. 이응. 이응을 대신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대각선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주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얘를, 우리 아까 CS 마냥 글자를 파줘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얘는 글자가 새겨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통으로 날아가죠, 통으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면적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깎이거든요. 이거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렇게 깎여요, 통상적으로.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시 그, 옵셋 기능 있죠? 옵셋 기능 가셔가지고, 대칭으로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2mm. 2mm만큼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깎이거든요? 여기 안에 홈 파진 것 마냥.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깎아주셔야 돼요, 작업을, 모델링을. 안에가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출하실 때, 그냥 커팅하는 게 아니고, 꼭 옵셋으로 해서 커팅을 해주시고. 옵셋 기능, 2mm.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이 홍씨다. 홍씨면은 여기다가 이제 으자 두개 넣어주시던가 아니면은 오자를 하나 집어넣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집어넣으셔야겠죠. 근데 오자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참고로. 오자가. 아니면 오자를 먹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겠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요거는 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것도 좀 처음 저도 좀 응용하는 거라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잘 되나 안 되나. 요거는. 스케치로 가야 되는데, 정또 안 들어갔네. 자, 요걸 이제 이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추가로 이제, 오자 형상. 요 위에다가 이제 사카스 하나 씌울 건데,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홍을 만들려면은, 홀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히읗, 히읗, 히읗 만들려면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작은 거 글자 하나, 긴거 글자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얘를 파주시면 되겠죠?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방식은. 요런 식으로 파주는 거.
우와, 잠깐만요. 방향이, 뒤집혔구나. 요렇게. 이렇게 파지면 이제 글자가 이제 파신 거잖아요. 그죠? 히읗 모양.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약간 수직선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홍.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먹으면은 먹네? 먹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죠?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안 먹었었다, 안 먹을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여기를 잠깐 선을 끊어주면 이렇게 선을 끊어줘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작업은. 근데 지금 보니까 다도 잘 먹네요. 이건 또 기가 막히게 먹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항상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수강생 분 중에 한분 이름을 해서 할 텐데, 지금 뭐 없는 분 이름으로 하는 게 낫겠죠? 없는 분 이름으로 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창조적 설계할 때는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답이. 제가 캐드 시간에 눈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창조적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 여기 보세요. 글자를 우선 임의를 만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김지덕이라는 글자를 내가 집어넣을 건데, 우선 이렇게 집어넣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여러분도 이름 집어넣으세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대충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치수를 하나씩 기입해보세요. 치수를 기입해보고, 방향을 잡아보시면은, 이제 슬슬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해가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정확하게 뭘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씩 이제 좀 형태를 갖춰가면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자 모양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이응. 요 이응을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막 따라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하세요. 이거 막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선 만들어 놓고 위치 잡아주고 그다음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모양이 이 정도면 괜찮을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조절해 가면서 글자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머신 센터 시간에 이거 프로그램 짜가지고 깎을 거예요. 이렇게 모양 낼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머신 센터 조작 시간에 여러분들 글자 새기는 것도 할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겸사겸사 진행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뭐 프로그램 짜는 것도. 동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일상 속에 다 있는 것들이라서. 그 주의할 점, 치수는요, 정치수가 나오게끔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머신 때 프로그램 짤때 힘들어져요. 막 소수점 막 나오고 막 각도 막 틀어져 있고 막 그러면 힘드니까 웬만하면 XY를 정치수가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정치수 딱 떨어지게끔 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김이라는 글자를 제가 이제 그렸어요. 그렸으면은 얘를 이제 돌출. 돌출해서 한번 이걸 좀 아까처럼 깎아내는 거지. 그래서 옵셋을 이용해서 3mm 간격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글자를 또 보고 글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수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새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 4짜리 엔드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파이 6짜리, 파이 8짜리서부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 폭도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이 8짜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파이 8짜리로 하겠다 그러면은 한쪽 방향 4mm가 되겠죠? 3mm.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껍게. 그리고 모서리마다 알값 들어가야죠. 알값이 3mm 알값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네. 아까 2인대요. 네. 같은 애도 상관없나요?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에 거리값을 좀 약간 크게는 주셔야 돼요. 너무 이게 거리값이 짜리 목동하게 하면 안 돼요. 뭐 2mm, 3mm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대각선 또는 직선으로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런 O자 형상은 바깥쪽은 R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깥쪽은 R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쪽은 상관없어요. R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셔야 됩니다. 김. 별로 안 예쁘네. 이런 식으로 1차 완료. 자, 요거 이제 이해되셨으면은 저는 이제 마무리 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무리 지시고요. 그리고 나는 뭐 더 하고 싶다, 내용을 더 추가시키겠다 하고 싶으면은 판때기를 키운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한테 뭐 글자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것도 괜찮죠.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이름 놓고 뭐 하트 뿅뿅 집어넣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러브 메시지라고 하나요? 뭐래? 러브레터라고 하나? 그런 거 뿅뿅 넣어주시면 좋죠. 아, 그리고 자, 요거 잠깐만 보세요. 요거 잠깐만 보세요. 뭐 말 나온 김에 진행합시다. 요게 글자 집어넣는 기능이 있어요. 참고로 글자 글자를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텍스트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이 곡선 있죠. 곡선 홈 말고 요 곡선 요거 잠깐 보세요. 집중. 여기 홈 말고 곡선이라는 곳에 있어요. 곡선. 요 곡선 보이시죠? 곡선에 보시게 되면 요 텍스트란 문구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 A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 A. 요거 눌러 주시고요. 여기 면 선택해 주시고 점 찍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찍으세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폰트 같은 게 중요해요. 폰트. 폰트는 한글 폰트로 넣어야겠죠?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한글 폰트. 굴림체, 도듬체,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굴림체 선택할게요. 굴림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한글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잠깐, 여기가 이제 글자가 들어가는데, 우선 요거는 2mm 들어갔다 치고 확인 한번 우선 눌러보세요. 눌러보고 위치 잡아야 되니까. 밑에가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기자 위치가.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잡혀가지고 잘못됐는데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활용할 거고요. 우선 요거는 이제 면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면 선택하고 나서 하면은 위치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아, 왜냐면 제가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거 이제 얘기하면 또 한마디 하고 저한테,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글자로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있다. 없지 않다.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읒 들어갈게요. 지읒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죠. 수평선 그려주시고, 수직선 그려주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시면 지읒 그리는 게 이제 훨씬 이제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수직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좀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대충 글씨를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치수. 눈대중으로 치수를 넣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좋아요. 계속 입력 장면이 잘못됐다고. 껐다 켜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장도 안 되고요. 막 보이더라고요. 자, 그냥 대충 너무 대충 했는데 하여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새겨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폭은 한 8mm 정도? 폭은 8mm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글자를 좀 새겨 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치수 뽑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머신센터 프로그램 짜가지고 모의 가공 해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실제로 가공까지 한번 해보자고요.